벚꽃장이지요? 벽보기당이여늘 용약용병호람 도국성조원을 아독담행호람 부야라당은 격 성야오용약은 좌작격자지상야람 병은이 가급지속이요 토눈토공야람 구군국중야오 조는비음명이람 민종군제 자언기소위하고 인언위국지민이 혹역토공어국하고 혹축성어조언은 이아동남행하야 유봉적사망지위하야 위고의 우심야람 총손자 중하야 평진여송하수라 불라이귀람 우심유총호람 부야라소는시요 자중운천이 시군수야람 병은화야니 합이국지호열업 구설에 이차 위춘춘공사년에 주의자립지시엠 송위진체의 벌정지사라니 홍호견야라 이는유여연이 언불여아이 귀야람 원거원처하야 원상기마구 우이구지 우림지하호람 부야라 호는 어야라 어시거 어시처하야 어시상기마고 이구지야 임하라니 견기시로이차얌 무투지야람 사생결활에 여자성설후라 집차지수하야 여자해누라호람 부야라 결활은 격원지의요 성설은 위성기약서지연이람 종역제 염기실가하야 인원시위실거지시에 기사생결활에 불쌍망기라고 우상여집수하야 이기해로야라하니람
자활해요, 훌라활해로다. 우차순해요, 훌라신해로다. 후야라 우처는 탄서여 우활은 결활여럽 활은 생이요 수는 신여라 신은 여신으로 동이라 언석자의 결활지약이여처루디 이금 부득활하고 해로지시니 어처루디 이금 부득신하님 의필사망하여 불부득여기실거루 수천약지신야라 고장이라 요즘 시도 딱 맞는 시예요.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자기 집에서 다니면서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때우고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갔는데도 좋은 부대에 배치받아서 호화판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북 대치하고 있는 GP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 시를 쓴 사람은 멀리 적국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 시점에 창을 들고 가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상황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꿈도 꿨거늘 돌아오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짚어보는 시예요. 격고 기당이언을 용약 용병후라. 격자는 칠격자고 고자는 북고자지요. 북을 둥둥 치거늘 용약 용병후라. 무기를 들고서 춤을 추는 거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총검술 같은 거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무기를 가지고 뛰는구나. 토국 성조원을 토국이라는 것은 나라의 그 흙으로 하는 공사. 그런데 나라의 그 토국 흙으로 하는 공사도 있었고. 격고 기당이언을 용약 용병호라. 북치기를 둥둥하거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무기를 가지고 뛰는구나. 토국 성조원을 그 국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 아니까 사실 옛날에 말하면 국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안 수도죠. 수도 성안에서는 토공이 있기도 하고 성조원을 조라는 곳에서는 성을 쌓기도 하거늘. 그러니까 한 나라 한복판에서 흙으로 쌓는 공사 그런 데 가 있으면은 힘은 들어도 죽을 염려는 없거든요, 거의. 그리고 성을 쌓는 일도 그래도 그렇게 죽음을 바로 당면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거늘 아독 남행호라. 나만 혼자서 남쪽으로 가게 되었노라. 사람 재수 되게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야라 당은 격고 성야요. 당이라는 것은 북을 치는 소리예요. 용약은 좌작 격자지 상야라. 용약이라는 것은 앉아서 치고 찌르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앉아서 막 북치는 연습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겠죠. 병은 위, 과, 극, 지, 속이요. 병이라는 것은 창이라든지 창, 이 창과 자, 창극 자, 같은 창인데, 어떤 창은 그냥 창 찌르는 거 하나고, 어떤 거는 이게 이 고리가 달린 거죠. 가지가 달린 거. 그래서 과극의 이 그런 것이고, 토는 토공야라, 흙으로 쌓는 공사 같은 거죠. 국은 국중이니까 나라 한복판. 그런 뜻이에요.
조는 위은명이라, 조라는 것은 위나라 고을 이름이다. 이거죠. 위인 종군제 자언기 소위하고 위나라 사람으로서 군대에 종사한 사람이 스스로 그 한 발을 말하고, 인언 위국지민이 말하되 인하여 말하기를 위나라 사람들 중의 백성들이 혹역 토공하고 같고 혹은 나라 한복판에서 토공의 부역을 하고 혹 축성어 조언을 혹자는 조라는 곳에서 축성 성을 쌓기도 하거라. 이야 독 남행하여 유 봉적 사망지 우하야 위고 우심냐라. 남한 홀로 남쪽으로 가서 봉적이라는 것은 봉은 그 칼날이고요. 병단이니까 칼끝 칼날이고 적자는 이게 이제 그 활촉이에요. 칼날과 활촉으로 사망지우 찔려서 죽을 수 있는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쟁의 위험 그런 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고 우심냐라 위태로움과 괴로움이 더욱더 심한 것이었다 이거죠. 종 손자 중하야 평진녀 송하소라. 손자 중이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진나라와 송나라를 평정을 했노라. 불아 이귀라 우심 유충우라. 그렇게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불아 이귀 나와 함께 돌아가지 않는지라 우심 유충우라. 근심스러운 마음이 아주 있었느라 아주 가슴속에 꽉 차 있었다. 같이 올 때는 같이 왔는데 갈 때는 자기들만 가더라 이거죠. 부야라 손은 씨요 자중은 자니 시 군수야라. 부채다 손은 성씨고 자중은 그 사람의 자니 그 당시 군수니까요. 그 군사를 이끌던 사람이다 이거죠. 평은 화야니 평이라는 것은 화 이 평화라고 하지요. 하니 합 이국지 후야라 두 나라의 이제 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한 것이다 말이죠. 구설의 2차 위 춘추 은공 4년의 주 자립지시에 옛설에는 이것으로서 춘추 은공이라는 것은 춘추 좌시전이 있거든요. 춘추 춘추라는 책 그 제일 먼저 나온 그 임금이 은공이에요. 노나라 은공. 춘추 은공 4년조에 그 저 위에서 왜 총애하는 그 여인한테 난 자식 이름이 주라고 했잖아요. 주가 주 자립지시 주가 스스로 내가 임금이다라고 섰을 때에 송위 진채 벌 정지사라니 송나라와 위나라와 진나라와 채나라가 정나라를 쳐들어갔던 일이라고 하니 공혹연나라 혹시 그런가 두렵다 이거죠. 그 일인가 싶다 이거죠. 이는 써있자 이는 유여야니 이 더블여자와 같은 뜻이니 언불여아이 귀하라 말하되 나와 함께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떼어놓고 갔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장이 빠진 그 군사들은 우리 흔히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네, 오합지졸이라고 하는데 오합지졸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원거 원처하야 원상기마하고 이 원자는 어조사 어자의 뜻이니까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머물러서 무슨 얘기냐면 군대가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여기서 머물렀다가 저쪽에 가서 머물르고 원상기마 그러다 보니까 원상기마 저희들 끌고 다니던 말마저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응? 지금 말하면 뭐 집차를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뒤에 말이죠. 여기 그 식자와 랑자 단이라고 밑에 표기됐을 때는 잃어버릴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에 그 말마저 잊어버리고 우이 굳이 그 말을 구하는 것이 우림 지하오라 저 숲 밑에 가서 말을 찾으러 다녔단 말이죠. 이걸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대장도 빠지고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잖아요. 거기 있다는 자체가. 지금 조금 예피를 든다면 그 월남 같은 데 가서 대장 죽고 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기도 놓쳐버리고 그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 부야라 원은 어야라. 여기 이의 원자지만 원자는 어조사 어자의 뜻을 해석을 합니다. 어시 거 어시 자야.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어시 상기마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말마저 잊어버리고 이 구지어 이마라 하니 그래서 숲속 밑에 가서 숲 밑에 가서 그 말을 구했다라고 하니 견기 실오 이차야 무투지하라. 그 실오 이차 오는 대오지어 줄 쓰는 거 줄을 잃고 이차 이 그 차서도 다 이렇게 떠나가가지고 사실은 오와 대열을 대열과 오열을 맞추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무투지 싸우려는 뜻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더라 말이죠. 이제 그 군사가 거기 전쟁에 간 그 사람이 자기 부인과의 약속을 되짚어 보는 거죠. 사생결활에 사생은 사는 죽든 생은 살든 결은 이별을 하더라도 결활이란 건 이별을 하더라도 여자 성설호라 자네와 더불어 말을 했었노라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철떡같이 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했냐면 집 사지수아야 자네의 손을 잡고 여자 해노라 호라 자네와 함께 해로 할 것이다 라고 했었단 말이죠. 부야라 결활은 격원지의요. 결활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설령 이별을 할지라도 그런 말이겠죠. 성설은 미 성기 약서지언이라 성설이라는 것은 그 약서지언 약은 언약 말로 하는 약속 선은 이제 말로 하는 맹서지요. 약서의 말을 완성했다 이루었다라는 말이다 이거죠. 사실은 약속을 말로 단단히 했었다 그런 말이죠. 종역제 염기 실가하야 그 부역을 부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실가 자기 집 식구 생각이 나서 인원 시위 실가지시에 그걸로 인하여 말하기를 시위 실가지시에 처음 그 실가를 갖추어서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을 할 적에 기이 사생 결활에 불상 만기라 하고 사생 결활에 죽고 죽든 살든 서로 이별을 하는 그런 사이에도 불상 만기 서로 잊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약을 했다라고 하고. 우 상녀 집수하야 또 서로 손을 잡고서 이 기이 해노야라 하니라 함께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살자라고 계약을 했었다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못 돌아오게 된 거지요. 우차 활해여 불아 활해로다. 여기 활자는 멀리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우차는 감탄사니까 아 멀리 떨어져 있으며 불아 화리로라 나 못 살겠구나 말이죠. 나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구나. 우차 순해여 불아 신이로다. 아 이 순자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 약속했으며 불아 신이로라 나는 그 약속을 펼칠 수가 없구나 실천할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전쟁터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그런 말이죠. 죽을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말이니까. 부야라 우차는 탄사야오 우차는 탄식하는 말이다. 활은 결활 결활이라는 것은 이제 이별하는 거죠. 멀리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활은 생이요 활자는 산다는 뜻이고 나 못 살겠다 그 말이에요. 수는 신야라 신자가 이게 믿을 신자가 아니라 약속할 신자예요. 그 밑에 있는 신은
여신으로 동일하. 밑에 있는 신은 펼신자와 같은 뜻이에요. 언 석자의 결활지약이 여차로되. 옛날 결활지약, 서로 이별하기 전의 그 약속이 이와 같았을 때 이 금 부득화라고 이제 살아나갈 수가 없고 이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해로지신이 여차로되 함께 늙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와 같았지만은 이금 부득신하니 이제 그 약속을 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의필 사망하여 뜻하건대 반드시 사망 죽어서 부득 불부득여기실가로 수 전약지시내라. 다시 그 실간 안에 그죠? 그 아내와의 그 약속을 드디어 아니 이룰 수 있다니 그 아내와의 약속 불부득 여기 실가로 다시 그 아내와 함께 수 전약시신 전에 했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거다 이거죠. 그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그 전쟁터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상황이죠. 겪고 오장이라.